이기가 높게 자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넓게 퍼지면서 자라거든요. 더 정화의 기능도 있고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관계에 대한 얘기, 자연스러운 관계. 이끼를 소재로 작업을 하고 있는 양중용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업실이 참 깨끗한데요? 오신다고 그래서 청소하고 컨셉 좀 잡아봤습니다. 작업실이 뭐라 하지? 화원? 아, 저기 이끼가 있어서 그런가? 아무래도 제 중심 소재가 이끼 자연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네. 좀 초록초록하죠. 실제 이제 이끼인 거죠? 네, 저 실제로 이끼도 이끼를 나는 이렇게 키우는 거 처음 봐가지고 요즘 뭐 일반 분들도 많이 키우시는 것도 합니다. 아, 이끼를요? 네, 근데 저는 뭐 다른 거보다 나중에 이끼 가지고 설치 작업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실험적으로 키워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끼는 뭐 딴 건 없고 중요한 거는 온도, 이제 습도. 그래서 조금씩 이런 식으로 좀 파릇파릇하게. 아, 약간 촉촉하네요. 네. 지금 거의 이끼 박사가 됐을 것 같아요. 아, 제가 한 요 몇 년 동안 그림만 그리다가 나름 조금 공부도 좀 하고 키워보기도 공부. 많이 양이 좀 줄었어요. 좀 되게 훨씬 많았었는데. 네네. 그럼 작가님이 이런 이끼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어요? 이끼를 소재로 그리게 된 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변기에 이끼를 이제 붙여져 있는 거를 이제 작업한 게 첫 작품이에요. 그런 변기를 본 건 아니죠? 본 건 아니고 처음에는 변기만 그렸다가 거기에 좀 내용을 좀 더 추가하고 싶고 어떤 표현적으로 좀 더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소재를 찾던 중에 이끼를 추가적으로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변기에 이끼를 붙인 작업. 아, 그러면 그 변기를 왜? 제가 20대 초반에 방황 아닌 방황을 좀 했는데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삶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생각이 많은 때였는데 그때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작업을 하면서 그 주제를 그때 방황했던 그래서 그걸 후회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 변기는 배설하는 도구잖아요. 그거를 저는 좀 자기 반성의 도구로 해석을 했어요. 20대 때 그런 네네. 거를? 왜냐면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보통은 좀 후회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어떤 막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전날 뭐 실수했던 거, 뭐 반복적으로 실수한다거나. 그치. 술 많이 먹고 토하고 나서 앉아가지고. 아, 그쵸. 약간 그런 개념도, 네. 뭐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나름 계획들 세우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뭐 운동부터 해서 공부. 아, 주로 그거를 화장실에 앉아서 생각을 네, 많이 하셨네요. 생각만 하고 항상 하지 않고 미루게 되고 게으름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항상 그런 반성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항상 화장실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는 와중에 변기를 그렇게 해서 생각하게 됐고 변기는 약간 자기 반성의 도구. 어떻게 보면 약간 작가님한테는 거의 신성한 그 공간이네요. 네, 나름 그래서 자기 성찰의 도구 이렇게 생각해서 변기를 처음에 그려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약간 밋밋하다. 약간 좀 더... 그럼 약간 토한 거를 이렇게 좀 네. 훨씬 자기 성찰이 됐지 않았을까. 네, 죄송합니다. 절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뭐 근심을 버려내는, 그렇죠. 뭐 걸러내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약간 그런 의미도 좀 착안되고 해서 변기를 그리게 됐고 자기 성찰을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제가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나아지는 게 저는 어떤 살아감에 있어서 좀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 사람들이든 일이든 제 생각과 행동과 말 에 대한 어떤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해석하게 되면서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된 게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소재를 찾게 된 게 이끼였어요. 그래서 이끼를 변기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모습을 그리게 됐고 그게 쭉 이어져 오면서 지금까지 여기 침실이 있는데 여기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제 작업실에서 네. 가장 큰 보물 중에 하나인데 네. 벙커 침대라고 해서. 아, 벙커 침대? 네. 아, 이 밑에도 있고. 네, 창고처럼 쓰고요. 여기, 네, 여기서. 그럼 주로 그러면 여기서 숙식을 다 하시는? 네, 사실 제가 신혼인데.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일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일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 잘 때가 많아요. 아, 작업 좀 더 집중하려고. 신혼 한 얼마나 됐지? 네, 결혼한 지 한 2년 됐고요. 2년? 아. 어, 근데 신혼인데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일과 중요하니까 충분히 잘 이해해 주더라고요.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시고? 네, 계단 내려오면 전 출근이에요. 내려오는 시간이 출근 시간이에요. 평소에는 잘 안 올라오고 자기 네, 자... 거의 안 올라가. 이게 옷이 항상 작업복으로 덜어놓은 아, 나름대로 여기서도 이제 뭔가 분리할 수 있는. 아, 그럼요. 나름 나름의 규칙은 있습니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낚시 좋아하세요? 네, 제 유일한 취미이자 삶의 활력소랄까. 세팅은 항상 돼 있어요.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이게 제가 작업이 조금 한올한올 그리면서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미리 계획 세우진 않고 잘 오후쯤 됐을 때 몸도 꼬이고 막 답답할 때 에잇! 이러고 이제 출발할 때가 있어요.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아, 그럼 이런 게 사실 더 편한가요? 어떤? 왜냐면 보통은 약간 그런 답답할 때 좀 액티브한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액티브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 낚시를 몰라가지고 생선을 안 좋아해서 빨리 넘어가죠. 네. 아, 여기 있네요. 그 네. 근데 이 작품은 사실 그 당시 했던 작품이 아니고 이제 이후에 재현작으로 했던 작품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좀 깨끗하네요. 네, 좀 그 당시에는 이끼를 그릴 때 지금의 이끼랑 형태가 많이 달랐어요. 약간 풀밭처럼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덩어리진 느낌보다는 표현이 약간 곰팡이? 아, 약간 초원? 막 이런 식으로 더 현실적 있게. 아, 지금 아까 본 이끼 그런 네. 느낌 많이 나요. 근데 이게 네. 재밌는 거는 제가 저거를 몰랐었고 이제 이끼를 그리다가 그래도 나름 덩어진 걸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그렸었거든요. 근데 종류가 많아서 그런지 이끼가 비슷한 모양새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 저 이끼를 키우기 전에 네네, 그렸던 네네, 작업들. 네네. 상상에서 이끼 형태를 나름 그렸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그리다 보니까 조금씩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덩어리감도 생기고 그때는 좀 이쁜 느낌보다는 약간 지저분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저희 부모님이 제 작품을 처음 보셨을 때 야, 이런 게 사람들이 보고 뭐 작품도 사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아, 처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막 개연했을 때 그 작품을 그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변은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네. 그러다가 졸업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변기 위에 달걀 형태를 크게 올려놓은 모양새를 변기 위에다 달걀?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변형을 좀 확장시키다가 대학원에서 좀 더 이제 발전시켜야 되니까 생각한 게 변기의 반대이면서 순환적인 개념에 담는 거? 그러니까 변기는 배설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전에 먹는 개념, 그러니까 아. 받아들임의 개념의 의미로 담아서 그릇을 선택하게 됐어요. 아, 접시? 네. 아. 접시, 그릇 이런 거 선택을 했어요. 이런 건 좀 느낌이 다른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꺼내놨는데 요 작품이 대학원 들어와서 첫 이제 그릇 네, 하는 아, 작품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끼가 다 가득 있는데 살짝 보여주는 게 접시다라는 어떤 처음에 시작 이렇게 하다가 지금의 형태들까지 아, 나오게 된 겁니다. 학부 때부터 이끼를 그리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걸 반복해서 이렇게 그려온 거잖아요. 네네. 재밌는 게 이것도 발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해서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했던 걸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면서 퀄리티 있어지고 깔끔해지기도 하고 막 뭐가 막 발전하더라고요. 아, 지금은 눈 감고도 그럼 이끼를 그릴 수 있겠네요. 아, 한번 시도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끼가 점점 좀 빠졌네요? 아, 네네. 더 추가하기보다 빠지게 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그릇의 형태도 좀 보이게 된 거고. 네,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구름이 있는 하늘 아, 느낌도 그리다가 최근에 와서 나름 이제 배경이 없이, 그러니까 구름이라든지 형태 없이. 아, 배경이 있는데 네. 사실 이건 공중에 떠 있잖아요. 아, 네, 느낌이. 네. 나름 욕심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릇을 그리시는 작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보다는 못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별화를 두고 싶은 것도 솔직히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거보다는 좀 내적인 내용으로는 그림이라는 게 시각미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에서 공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감각적인 걸 동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제 작품에서도 시각미술이지만 좀 동적인 느낌을 넣어서 그래서 약간의 좀 네, 네. 공간에 띄울 수 있는 네네 네. 그래서 바닥에 놓여 있으면 좀 정적인 느낌이 좀 더 있으니까 약간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좀 하기 위해서 약간 띄우고 공간도 처음에는 이제 하늘도 있었지만 아예 빼버리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접시에서 지금 다랑이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랑아리 같으면은 네. 요즘 그 소위 어떻게 보면 트렌드? 다랑아리만 그리면 다 나간다. 네, 그렇더라고요. 약간 요즘 트렌드 때문에 간 건 아니고? 그 이전, 네, 나름. 그래서 저는 달항아리 자체에 뭐 특별한 의미도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작가님한테는 더 이끼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끼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끼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작업 계획에도 지금 무궁무진하게 나름 아이디어가 있는데 최근에는 의자에다가 그린 적도 있었거든요. 아, 앉아있는 의자? 네, 의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여자들이 또 그러면 작가님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소재는 그냥 이끼가 들어가는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네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기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거기에 반대되는 그릇, 그러니까 먹는 거 받아들임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관계? 네, 자연스러움에 대한 이끼 관계에 대한 얘기, 자연스러운 관계 뭐 이런 이끼를 소재로 실질적으로 뭐 자동차를 그리고 그려도 되지만 자동차에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디 뭐 냉장고에도 실질적인 자동차 네네. 아 그럼 이제 좀 더 확장해가지고 네 평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이끼의 성질 자체도 또 확장하듯이 자 그러니까 이끼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이끼가 높게 자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넓게 퍼지면서 자라거든요. 그리고 꼭 더러운 데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의외로 깨끗한 데 자라죠. 의외로 깨끗하게 돼서 자라는 데가 많아요. 산 속에서도 청정한 공간,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안 들어오지만 깨끗한 데서 이끼가 자라는 데서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화의 개념도 있고 근래에 강원도 산불이 있었잖아요. 아, 네. 얼마 전에 이제 거기 관련된 경매쇼 해서 이익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하나 이벤트를 했었는데 산불이 난 지역에 이끼를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아. 왜냐면 산을 좀 중화시키는 개념인가 봐요. 그러니까 안정시키는. 네. 그리고 이제 가진 벌레들부터 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주면서 좀 더 빨리 복원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끼가 정화의 기능도 있고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끼를 선택한 거였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아, 네 여기서 늘 항상 여기 있습니다. 이건 과정 중이고 이끼를 그냥 한 번에 그린 건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해서 점점 쌓아가는 기능이고 공정이 한 대여섯 번 정도 그럼 거의 이끼 키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네요? 그래서 표현 뭐 말하자면 이끼 작업한다고 표현 안 하고 저 나 이끼 키우러 갈게 그렇죠 하나하나 이렇게 키운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나름 노동 집약적 단순 반복 장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 말고 그런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쉽게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진짜 한땀 한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제가 쉽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저 말 네, 이거 좀 편집부터는 이건 편집 안 될 것 같아요. 네. 남들보다 좀 뒤쳐졌어 아니면 뭔가 잘 하고 싶어라는 게 표현이 남이지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 대한 채찍 같은 개념의 비교 대상을 만들어 버렸던 것 같아요. 정작 그 대상들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지금 자기하고 있는 조바심을 내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하나의 도구였던 거죠.